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국제소 시아시아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프리미어 프로 시즌4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따라오셨어도 대부분의 주변인들보다는 영상 편집 좀 잘한다, 한다 이 소리는 분명히 들으실 텐데 문제는 이렇게 저장하고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이 되죠. 프리미어 그걸 저장해도 다른 분들이 볼 수는 없어요. 영상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저장한다는 개념과 이 저장된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게 내보내게 하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남에게 준다 해도 볼 수가 없고 프리미어 프로가 깔려 있다고 해도 이 프로젝트 파일만으로는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게 프로젝트 파일은 그 단일 파일이지 영상을 포함하고 있진 않습니다. 영상 소스를.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원본까지 다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내보내기, 익스포트, 렌더링이라는 거를 거쳐갖고 하나의 완성된 영상으로 만드셔야지 남에게,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던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익스포트, 렌더링 요거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시간까지 잘 따라하셨다면 여기까지는 됐을 거예요. 배경음악에 이렇게 됐고요. 프리뷰를 해보면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이 프로그램 패널에 있는 그 상태로 렌더링이 되기는 합니다. 자, 이 상태가 확인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오른쪽 왼쪽 위에죠. 왼쪽 위에 보시면 가져오기 편집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편집 상태에서 계속 편집을 했죠. 그 다음에 내보내기 상태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자, 내보내기 상태로 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보내기 메뉴가 있는데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미디어 파일과 유튜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 있죠? 일단 유튜브, 요거, 비메오, 페이스북 이런 거 좀 익숙하죠? 자, 여기가 체크가 되면 유튜브 같은 데 체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 설정을 하면 유튜브의 채널을 자기가 입력을 해갖고 자동으로 업로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게시를 시켜주는 요 편리한 기능인데요. 사실상 안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하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고 나면 자기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업로드를 한다면 사실 좀 큰일이 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다시 삭제하면 되지만 요새 같은 뭐 분위기에서는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지우면 잘못해서 유튜브가 안 좋은 영상이구나 라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삭제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올린 영상을. 그래서 가능하면 검토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나머지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업로드 하자마자 이거를 다 완성하자마자 업로드 해야 되는 FTP가 있거나 하면은 이건 쓰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하겠죠. 우선은 그 파일만 뽑아내기 때문에 미디어 파일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 미디어 파일 여기 체크만 돼 있으면 되고요. 미디어 파일에 보면 여기 시퀀스 이름 그대로가 파일 이름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저는 동영상 폴더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위치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괜히 딴 데다 저장하시면은 찾는데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전 설정입니다. 사전 설정이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눌러보면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면 여기에 뭐 맞는 게 제가 사용할 만한 게 없고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이거를 즐겨찾기를 해서 제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한번은.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밑으로 가볼게요. 가장 밑으로 가면 더 많은 사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많은 사전 설정. 자,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전 설정 미리 세팅을 해놓은 어도비가 세팅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게 그냥 목록에 나와서 이거를 선택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나 유튜브에 최적화된 거는 Y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끝단에 있었죠.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도 Y를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하시니까 YOU라고만 치면 유튜브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의 FHD 1080p와 유튜브의 4K 2160p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하얀색 체크를 둘 다 해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즐겨찾기에 나오게 되고요. 유튜브는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유튜브에 올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아닐 때는 그냥 전송할 때는 화질이 좀 떨어진다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비메오라고 써볼게요. 비메오 한글이 자꾸 써졌는데 비메오가 좋습니다. 그래서 비메오를 선택하셔서 유튜브보다 좀 더 좋은 화질은 비메오로 하시면 좀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고화질이라고 있어요. 고화질. 고화질을 검색해 볼게요. 고화질. 고화질. 영어로는 하이퀄리티를 시작하면 고화질 검색하면 고화질. 고화질에서 고화질의 4K랑 고화질의 FHD 요거를 두 개를 선택해 뒀습니다. 요거 작은 것도 필요해서 저는 선택해 줬는데 우선 고화질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나중에 확인을 눌러서 나오면은 여기에 즐겨찾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몇 가지만 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긴 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맷은 코덱을 나타내는데 지금은 다른 거는 하실 필요 없기 H.264라고 돼 있는 것만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널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범용 포맷 코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H.264에서 H.265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한데 H.265도 다 되긴 해요. 하지만 아직 호환성 면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H.264로 우선 작업하시는 게 좋고 H.265 같은 경우는 시스템 사양도 좀 더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264를 지금은 추천을 드립니다. H.264 그거고 여기는 유튜브로 하시면 유튜브 FHD 이걸로 작업을 우선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만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범위가 우선은 전체 소스로 되어 있는데 전체 소스를 항상 체크해 주세요. 간혹 가다 보면 이게 다른 것들이 잡혀갖고 일부분만 렌더링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 소스인지만 보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프리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영상이 렌더링이 돼서 이렇게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영상 하나를 여태까지 컷 편집을 해서 자막 넣고 음악 넣고를 만드실 수가 있어서 하나의 스토리, 자신만의 스토리를 좀 간단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영상에 약간의 양념을 넣으면 더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